네, 매주 월요일 시사 핫이슈 그리고 보수와 언론 뉴스의 허점을 까는 본격 고급 시사 토크 프로그램 뉴스까기 2부 시청자 의견입니다. 자, 오늘부터 색다르게 달라졌는데 오늘부터 시청자 논객이 참여됩니다. 전화비 걱정하실 필요 없이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줌마!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어. 왜 그래 아줌마. 추자 아줌마. 자, 오늘부터는 좀 방식 좀 전화로도 받고요. 그 다음에 농객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전화 통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고, 그래서 좀 할 말이 있다. 이 전화 통화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도 평가를 받고 시청자도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전화 참여 032-323-5549번. 변함없습니다. 032-323-5549번을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가 끝나고 나면 토크온 사다TV 유신쇼 시청자 농객 여러분들께서 서로 누가 좀 괜찮았다, 누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기존에 두 명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참여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또 변화를 좀 하겠죠. 그리고 저 매주 일요일날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성이야기가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는데 폐지됐고 인방 뒷담화가 신설됐습니다. 인터넷 방송계의 각종 비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토크쇼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토크원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032-323에 우리 저 농객분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농객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ARE님. Are you from요? 아, Are you from? 네. 그 프림으로 하죠. 코아? 코아로 하죠. 코아. 네. 코 Are you from인데 코 Are you. 이비비님. 아저씨? 이비비님 저 마이크 없나요? 이비비님? 이분 저 왜 올라... 이비비님 안 돼요? 잠시만요. 올려주세요. 잠깐만. 이비비님 잠깐 대기하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기 잠깐. 대기를 하시고. 아이고. 요또맨님이 들어가시죠. 요또... 네, 유신님. 아까 내가 잘못 알아봤고요. 네. 지금 뭐지? 검색이 지금 모든 방이 다 검색 안 되는 것 같아요. 토크 서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예민병한 인간을 봤어. 전체가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별짓을 다 했잖아요, 지금. 그 맨날 맨날 달라요. 아, 맨날 맨날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때그때 네, 달라요. 자, 요또맨님은 앞으로 저기 그 코 요또맨. 네. 앞으로 저기 이렇게 농객으로 참여할 거 좀 재밌을 것 같죠? 오늘 내가 봐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맨날 앞으로는 제가 계속 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나가봐야 뭐 찐따, 왕따, 병따 이렇게 들 헐. 헐 시티를 좋아해요. 예. 네?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직장에서 네. 바쁜 척 한다고 지금 예. 자, 아무튼 저 그다음에 코아님. 네. 내일 오실 때는 저 한글로 닉네임 바꾸세요. 뭐 꼭 안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닉네임 코 아이유 프롬 코 아이유 프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 아이유. 네. 유신님이 좋은 건 아, 죄송합니다. 네. 이비비님은 세팅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주 좀 전화 통화 지켜보시다가 냉철하게 네.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신 편 안 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듣기 전용으로 있다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올려드릴 수 있어요. 참여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헤드셋이나. 그럼 저 여러분들 좀 기다리고 계세요. 네. 네, 전화 032-323-5549번으로 시청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의견 들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부작 사부작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서울에 23살이요. 네, 서울에 23살이요. 아, 23살이요. 예, 예. 예, 수학이 좀 가까이 되시고요.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의견. 아, 일단, 요번에 최신 기사 봤는데요. 예. 그거 정말 최고더라고요. 뭐가 최고예요? 아니, 그 조작, 그 프로그램이 진짜라면, 네. 진짜 사용이 됐더라면, 진짜 그건 사기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그 대륙의 이미지가 예. 아주 하락할 수 있는 그 요번 기사가 되게 치명적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정말 사기 아닙니까, 그거는? 글쎄요, 뭐 사기도 예. 사기고만 떠나서 일단 빨리 조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 방송 대상은 시상식을 취소해야 된다. 사실상 조작됐기 때문에 다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도 무시하고 그 방송 진행하지 않을까요? 아, 워낙 무대 보니까 하겠지만 욕은 먹겠죠. 예, 그리고 집회 날 네. 그 아이디 빌려서 그 방송하신다 했는데 빌려서 그 방송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불법적인 얘기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정지된 사람이 나오면 막 끄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직접 거기서 뭐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 시청자가 찍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 유신님이 집회하는 모습을 찍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뭐 멘트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예. 장면을 스케치하듯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언론의 자유죠. 아, 그리고 혹시 지금은 몇만 명 시대가 됐는데 대립이 네. 그래서 혹시 후회하시는 그런 게 있나 해갖고 아 시청자 수가 다른 예. 방은 몇만 예, 명이고 예. 아 거기에 뭐 아니 옛날보다 네. 시청자 수가 많아진 그 대륙에 아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예, 숫자가 줄었고요. 예, 예. 시청자가 줄었고 저작권 방송도 못 하고 그런 것들을 대놓고 못하기 때문에 시청자는 많이 줄었는데 그 조작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어떤 소식인데요? 대륙이 너무 재미없어요, 요새. 그럼 뭐예요? 볼게 없어요, 볼게. 아니, 그럼 뭐예요? 유신이 딴 데서 방송한다는 걸 많이 홍보를 해야지. 아, 그거 볼 사람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중계방이나 이런 데, 중계방이나 이런 데서 유신 예, 지금 예. 파코TV에서 하고 있다, 유신 뭐 어디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면 예. 많은 분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인방계에서 알아서 그 홍보해주던데요? 아니에요. 홍보 별로 안 해줘. 이 새끼들이 뭐 욕만 까기만 졸라게 까지. 그러니까 까니까 예. 알던데요? 까면 누구냐 그게.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근데 제가 볼 땐 대륙은 지금 하락세예요. 확실히 하락세.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고. 예, 뭐 의견 다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 그리고 팝콘 쏘는 건 예. 후원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그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팝콘을 팝콘TV에서 쏘는 예. 건 그것도 후원인가요? 예, 후원이죠, 당연히. 아... 예, 후원은 방식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신한테 뭐 선물을 주든, 그러니까 뭐 유신 열심히 하라고 선물을 주든 팝콘을 쏴주든 뭐 자발적인 정기구독을 하든 유핑을 하든 그 방식에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TV와 유신쇼를 위하는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옛날에 코릴라처럼 그 고릴라 인형 같은 거 보내줘도 그 방송에 참여해주나요? 그 인형 같은 거? 옆에 장식으로라도? 아 장식으로 좁아서 그러면 근데 고릴라 인형이 나오면 위에서 계속 고릴라 인형도 좀 앉아있어요, 사실은. 인형 아니라도 뭐 필요한 거 뭐 그런 거라도. 예, 알겠습니다. 또 경비병 단다고 그러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고, 야. 예, 사자TV 녹방이랑, 네. 그 팝콘TV 녹방이랑 왜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팝콘TV는, 예. 팝콘TV는 통째로 녹화가 자동으로 된 거고, 그쪽에서. 예. 예 아니, 사자TV 플레이어나 세이캐스트는 그 코너만 모아놓은 거죠. 그거 왜 근데 다르던데요,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 다음에 팝콘TV는 파일이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녹화 파일. 그러면 이전 것만 계속 틀어야 돼서. 아, 그리고 유신님 혹시 실제로 만나본 그 BJ도 있나? 있죠. 있나? 누군진 예. 말 못하고 있지. 말 못하죠, 당연히. 아, 팝콘 만개 터지면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유신님 뭐. 요새 힘드신데 네. 제 경비업체 이용해주시면 리니지 BJ 앞니빨 좀비 두꺼비 머리카락 장애인 이용료에 인형까지 구해옵니다. 아 그것도 있나요? 어떤 거요? 꺼져. 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우리 논설 분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 또 방금 전에 코경비병이 또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예, 좀 먼저 요또맨님부터 얘기를 하시죠.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요. 예. 뭐지 방송이 그 뭐야 저 코 경비병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려. 여기 이제 토크에서 안 들려요. 방송. 아이 바보예요. 때문에. 아니 네? 이게 음소거 했을 때는 방송을 듣고 있어야죠.
아, 그래요. 듣고 있었어요. 같이 켜놔도 되잖아요. 내 부를 때 끄면 되잖아요. 아, 네.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네, 이런. 일단 의견 저분부터 하시는 게 나을 아, 것 같아요. 국제 바보 같은 분이네요. 자, 코아유님.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비판을 하자면요.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 아프리카 TV가 가장 재미가 없으니까 뭐 사자 TV에 이득이 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 해주셨어요. 예. 현대 시대에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시대에서 네.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송은 아예 사라져야 되고 분명히 공익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또 좋은 정보를 줘야 되는 게 공익적으로 바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은 초점을 그 방송의 재미로만 기준으로 삼아서 뭐 아프리카가 이제 인기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은 좀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비판을 드립니다. 아, 근데 좀 저기 뭐야, 그좀 오락도 좀 즐기면 어때? 무한도전도 괜찮잖아요. 저는 뭐 오락도 뭐 하나의 매체 수단이고 네. 사람이 즐거운 매체 수단이지만 현대 시국에서는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민주화가 일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소리고요. 알겠습니다. 요또매님. 아, 저는 왔다 갔다 거린다고 잘못 들었어요. 다음 아, 전화 그래요. 받고, 예, 아, 드릴게요. 국제 난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어요, 김대기. 네. 네. 자, 저기 그 이비비님도 할말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네, 잠깐 바꿔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 노, 그 시민 논 시민 시청자 논설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 그 토크온에 오시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 편성표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논객입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2-323-5549번. 03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이야, 베이비. 오 마이 갓. 어이야. 나그 농경이 여러분 들었죠? 예. 네. 네, 크기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다 했으니까, 잠은 잘올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032-323-5549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멘트 들으시면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논설위원 실장, 논설 실장입니다. 아, 코경제님이시죠? 예, 경제 논설 실장이고요. 예. 아유, 그럼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거, 그런 거 빨리빨리 끊어야죠. 아, 좋으셨군요. 예, 들었는데, 그런 거는 빨리빨리 자, 오늘 끊어줘야. 저 논설 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코경제죠? 네. 아니, 뭐, 제가 크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 잘 가십니까? 깊이 있게, 그, 저, 촛불집회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 만약에 가시면, 뭐, 촛불집회 신고를 하신다 하시는데, 네, 집회 신고를 오늘 가서 할 겁니다. 가나경찰서에. 하시면은 그 정당으로 되는 건가요? 예? 아, 그러니까 합법화 되는 건가요? 예, 시민 모임으로 클린 UCC 이름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거 뭐, 생각 좀 해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뭘 생각을 더 해야 되죠? 촛불집회 저는 좀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주제 시인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예. 궁극적으로 제가 늘 주장하는, 아, 과연 내한테, 과연 내 방송에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좀 따지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득이 안될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시위를 가신다 하셔가지고, 근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유신님도 알지만, 유신님이 아프리카가 망하거나, 아니면 유신님이 아프리카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망할 일은 희박하고 유신님이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유신님은 전혀 안 가려는 자기 마음을 일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촛불까지 들고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렇게 해버리신다면 이게 완전히 멀어지고 또 앞으로 이 전혀 기대할 수 없거든요. 아, 그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아프리카 TV 덕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뭐, 상관없는 건 개인의 마음으로 할수 있지만서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진님이 잘 되시려고 그러면 아프리카가 망해서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완전히 독보적으로 떠야
유신님이 완벽하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유신님이 아프리카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유신님께서 똑단적으로 따로 하시거나 혹은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기자로 따로 취업하시거나 한데, 가장 좋은 건 그냥 다시 복귀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 8.15 특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BJ들 과거에 거의 다 복귀했더라고요. 근데 유신님만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보니까. 말씀은 걔네들은 방송을 하다가 무리수를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잘린 거고, 저는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방송을 하다가 BJ들이 예. 지킬 건 지키고 방송을 하자고 하다가 쫓겨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예. 색깔이 다른 거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사면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들이 잘못된 그 조치를 취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2014년 계획 때 말씀드리겠지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의 계획은 그 힘들어도 인터넷신문 사자TV를 계속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신문 사자TV 기사가 네이버나 포털에서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영향력을 갖는다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UCC 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가 영역이 네. 커진다. 예. 아, 그 과연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UCC가 지금 엄청나게 예. 커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렇다고 했지만은 국내 시장도 그거 UCC 매체하고 양방 상방 간의 시청자와 그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대면하는 방송 자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프리카는 네. 로컬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비디오 매체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총체적인 매체는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이 너무 그 수익에 집중하고 그냥 단물만 빼먹다 보니까 망해가는 거고 점점 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유스트림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대기업인 지금 다음 TV팟 그리고 티빙쇼 이런 쪽에도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포털인 네이버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TV캐스트 만든 다음에 동영상 서비스도 아마 네이버에서도 원래는 뭐 네이버가 다양한 쪽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 TV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정부에. 근데 스마트 TV의 시대, 이제는 옛날에는 뭐 지상파다, 뭐 케이블이다, 뭐 위성 TV다 다 허락을 받았어야 돼, 방통위에. 근데 스마트 TV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플만 있으면 돼요. 그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아프리카 이외에 제2, 3의 어떤 특정 매체가 나와서 붐이 다시 생겨서 네. 잘 되면서 유신님의 입지가 독보적으로 새로이 구축이 돼서 내 존재가 새롭게 사회 시장에 진출해서 아이템이 성공할 거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결론은.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시장 자체 아니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TV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죠, 얼마든지 제 말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시장. 오히려 아프리카 TV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그 유튜브랑 제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힘드니까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를 찍었는데 성장 동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TV는 그동안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 그 유료 아이템 수입으로 벌었던 돈을 게임 그 모바일 게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아프리카 TV까지 정체가 되고 수익이 떨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 방금 전에 전화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프리카가 너무 재미가 없다 하더라고요. 예. 재미가 없고 점점 줄어들고 망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하시던데 예. 그럴 수 있는데 유신님은 아프리카 그 유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줄어든 사람의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저작권 방송 보는 사람들. 그 저작권 보는 사람들은 유료 그 서비스, 뭐 티빙이나 아니면 푹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기도 했을 때고 아니면은 웹하드로 이동을 했겠죠, 웹하드로. 그 다음에 뭐 최신 영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작권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상당수 빠졌고 그게 아마 크게 빠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 해외 스포츠 중계나 그 스포츠를 중계하면서 불법 토토하는 사람들이 원래 대놓고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 있어요. 고래서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세 번째는 음란한 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보면은 노출 방송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가끔 있지만 예전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애들이 막 성기 노출한다든가 가슴을 노출한다든가. 그게 이제 좀 예.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 가지가 좀 줄어들어서 준 건 있지만 많이 줄었죠.
그 방송 송출 권한 축소로 인한 시청자들의 자연스러운 감소로 지금 이어진 거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본래 그 시청자 수가 다른 데로 이탈했다는 얘기입니까? 빠져나갔죠. 웹하드나 그 저작권 방송을 보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 그 지금 아프리카처럼 방송하는 그 방송 매체의 권한이 줄어들었는 부분으로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가 떨어진 거니까 그거는 줄었다고 볼 수도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그러니까 조작이 판을 치는 거고 뭐 인기 베스트 BJ나 이런 사람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쓸 경우에는 실제 IP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뭐냐? 방송을 그냥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운트가 되려면 시청자 수로 카운트를 되려면 채팅을 하려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든가 추천을 할 때도 본인 확인 뭐 투표를 할 때도 본인 확인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런데 아프리카 TV에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러면 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청자 수도 줄고 추천 수도 줄고 방문자 수도 줄기 때문에. 그게 뭐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인해서 유신님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신 그 이 저작권 방송을 즐겨 보면서 어쩌다가 메인 홈페이지 베스트 BJ로 올라오신 유신님을 클릭을 하면서 잠시 들었는데 뭔가 좀 프로답고 좀 다른다 왠지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자주 보게 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저작권 방송이 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송들이 그런 매개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나 프로그램을 보고 시간이 남을 때 뭐지? 라고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심슨만 틀어주는 방송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도 독특한 그 방송만 틀어주는 방송들이 있었거든요. 그 방송은 항상 풀방 수백 명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송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이 끊어진 거란 얘기죠.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BJ 방송 수요라는 자체가 줄었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프리카 자체에서 서비스를 잘 못하거나 걔들이 잘 못해서 혹은 마케팅이나 자기 그 손님을 끌어들이는 시장 마케팅을 잘 못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네요. 그것도 그죠? 못했죠. 왜냐? 지금 아프리카 TV는 그 사이트를 가봐서 아시겠지만 광고만 덕지덕지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이나 이용자들의 그런 서비스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가지고 광고 갖다가 가득 붙여놓고 그 다음에 BJ들한테 뭐 수익 쉐어한다고 광고 틀게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근데 모바일 게임을 홍보하는 방식도 BJ들이 연관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초콜릿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강요를 하고 있죠.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점점 아프리카 TV가 물론 상업적인 회사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이게 누구 꼴이냐면 싸이월드 꼴이에요. 싸이월드가 정말 잘 나가는데 잘 나갈 때 네이트가 저 SK가 사들여가지고는 돈 빼먹는데 그걸 빼먹으려고 엄청나게 막 해냈죠. 주여 짰죠. 그 결과 싸이는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이죠. 누가 싸이예요 요즘. 근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또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걸 보는데 그거 다시 더 절대로 못 커요. 네이트온도 마찬가지고 네이트온도 MSN을 망하게끔 만든 회사인데 지금 네이트온 그 뭐 야심차게 업그레이드 했는데 누가 해요? 지금 저는 이제 뭐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켜놓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문제점이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자기들의 참신함과 그 강점을 강화시켜서 기본적인 그 서비스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에 환장한 BJ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 아프리카가 자꾸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다른 방송 매체, 팝콘이나 윙크TV나 뭐 이하 다른 매체가 만약에 뜬다 그러면은 제가 아프리카가 지금 지고 있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프리카만 죽고 있다는 건 이거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방송 시장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아프리카 TV의 점유율과 TV 다운팟과 판도라 TV 거를 뺏어가는 거 유튜브가 이미 우리 VOD 시장은 국내에서 70% 이상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유신님 유튜브로 가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간단하네요. 아니 예. 저는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40만 명이 방문을 했고 조회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의 활용성에 대한 게 아니라 트렌드 없잖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유튜브의 라이브 방식은 글로벌 방식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처럼 국내 사람들이 보기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라이브가 아프리카 TV 외평 플레이어처럼 하나로 모아져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 TV 유튜브 라이브의 형식은 웹에 장착형이에요. TV쇼도 마찬가지고 유스트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동영상 그 화상 채팅 방송도 송출할 수 있고 그 기능이 있거든요. 유명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놓으면, 플레이어 형식으로 모아놓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아프리카 TV나 팝콘 TV처럼 이 융합된 하나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외국은. 예, 뭐 그런 말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신님께서 월드하게 이 월드한 이 세계적인 인구를 대상으로 내가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컬이잖아요. 아니죠. 그 싸이월드 말씀하시고 카카오톡 말씀하시는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통화를 발행하고 마잉 파워가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물건을 사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데 우리가 물건 하나 사줄게. 예를 들어서 생수, 삼다수 뭐 사줄게. 야, 삼다수 사는데 모양은 삼다수 말고 그 맑은 물 샘표, 안반수 같이 페트병을 만들어줘. 그게 월드 스탠다드 표준이야. 미국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싸이월드가 진 거는 싸이월드가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이름이. 네. 세계적으로는 세계시장에 가면은 안 먹힙니다. 파이스, 거기에서 패한 이유가 엄청나게 커요. 아니에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싸이월드가 패한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을 못한 거고 뭐냐면, 그러니까 미니홈피를 꾸미는 이것저것 이제 다양하게 꾸미는 시절이 있었고, 그게 SNS로 바뀌면서 사진과 간단한 메시지를 공유한 시스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니홈피도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좀 변이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했죠. 왜? 스킨 팔아먹어야지, 폰트 팔아먹어야지. 아니, 그건 너무 부담스러웠어. 아니, 아까우니까 못 버린 거예요. 그 인프라들에게.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반박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이트온도 마찬가지예요. 네이트온도 워낙 그 가입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톡화 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이트온이 왜 그걸 못했냐면 음성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자기 그 휴대폰 통화에 지장 줄까봐 SNS 메시지 주고받고 그렇게 메시지로 주고받으면 채팅하면서 주고받으면 자기 문자 수익 SK 그 모회사 줄까봐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이트온은 해킹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해킹 맨날 돈 달라고만 해킹이 너무 쉬워가지고 저기 뭐야 그때 제대로 털려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걸 못 제대로 못 막았기 때문에 욕처먹고 막 사람들이 떠난 건 인심이 떠난 거지. 전체적으로 그 망한 보면 이유는, 네. 망한 이유는 망한 이유는 유신님 뭐 굉장히 잘 아시는 거지만 네. 아시는데 망한 이유는 밖으로 공개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뉴스로 떠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업 내용에서 왜 망했는지는 바깥 사람들이 명확히 안다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아니 네이트온이 대규모 해킹 당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승소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기업이 해킹 하나로 그렇게 풍지박산이 납니까? 아니죠. 그 너무 사실인 사실이지만 아니요. 네이트는 너무 심했어요. 해킹이 저도 몇 번 당했고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런 피해자가 워낙 많았어서 그거에 대한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SK가 쌩깐 거고요. 경찰서 가보라고. 아니 금융 거래를 이루는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요. 기록도 삭제돼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뭐 그런 것들을 장착하는 거에 너무나 늦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네이트는 보안이 차가니까 아, 나 네이트 못 쓰겠어. 이래가지고 유저들이 빠져나가면서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그런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해킹이 워낙 많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해킹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귀찮게 하면. 근데 해킹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SK 그 서버까지 해킹 당해가지고 해버리니까 그 다 떠난 거죠 유저들이. 예. 그리고 저 뭐 부정적이고 뭐 비리 이런 거 자꾸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네. 우리 그 뭐 그렇습니다. 그 민법이 근본적으로 이 치유들을 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 자연인, 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신체에 대한
아프리카 하나라도 법이 보호하려고 최대한 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아무리 그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 한들 모든 걸 그 합법하고 커버하지 못한다고요. 아니, 여보세요. 그 실제로 상거래를 하면서. 제가 저희가 너무 지금 깊숙이 가고 있어요. 예, 이제 줄일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예.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막 끈적내자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예. 모습을 보이고 안 보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싸이월드나 네이트온이나 없었기 때문에 일탈을 많이 한 거라는 말씀 드린 거고. 예, 뭐, 예, 아프리카도 부정이 많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게 옳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다가 그거는 나중에. 아니, 너무, 너무, 아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좀 얘기가 그러니까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 그만하자고. 기업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 우리는 지금 뉴스 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온이나 이런 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업을 하거나 새로운 애가 오너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혹은 중견 대기업으로 커보려고 하면 초반에는 리베이트라든가 외압이라든가 막 변절적인 게 완전 막 엄청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길 가다가 동네한테 뭐 지나간 사람을 주먹이라도 한 대 맞으면 경찰이 네 아는 사람 있니 없니 이래가지고 다 힘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 본능이 나오는 자, 여보세요? 것처럼 자 오늘 네. 제가 말씀은 뭐 하실 말씀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게 아니 이거 얘기는 알아들으시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요 알고 듣고가 아니라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뭔가 뭐 메가리가 없어요. 뭘 논쟁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희가 2부가 시청자 의견이 50분이에요. 근데 본인하고, 아, 예, 말씀, 아니, 아니, 본인하고 지금, 아니, 18분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얘기하시면서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세요. 저희가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1분만. 마무리 발언할게요. 1분만 드릴게요. 예. 예. 그, 초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에는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반하는 행동 계획이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이 계시고 촛불 집회도 있고 지금 뉴스도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서 꼭 가셨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자꾸 드리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오해 없으셨으면 아, 좋겠어요. 오해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도 제 방송을 봤으니까 내가 이미 거부를 했으면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제 아프리카에 가라, 아프리카에 복귀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저를 좀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답변을 했거든요. 아프리카 TV 경영진이나 운영자가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아프리카 TV에 갈 생각이 없다. 심지어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아이디가 풀려도 이겨가지고 아이디가 풀려도 갈 생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러면 소송을 나중에 하려는 이유는 뭐냐. 내 명예를 찾기 위해서 내가 뭐 계좌를 홍보했고 뭐 이상한 짓을 했고 그런 아프리카 TV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유신님도 진짜 자기가 발목 잡는 게 뭐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기가 하겠습니다. 잘못하신 아니, 것도 잘못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잘못한 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당히 가시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이제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뭔 메가리도 없고 처음에는 좀 예. 아니 뭐 계속 얘기를 자 농객분들 자고 계시. 예.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너무 지루해서 저도 좀, 그러니까 뭐 논쟁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아니, 뭐, BJ, 뭐, 랭킹, 뭐. 아니, 자, 여보세요. 얘기하기 전에 난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요또맨인데요. 예, 요또맨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에. 뭐, 랭킹 얘기했다고, 갑자기 뭐, 싸이월드 넘어갔다가. 예. 뭐 페이스북이 어쩌고저쩌고, 뭔 얘기하는지. 뭐 의견 낼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한마디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네. 코아유님. 네, 저 하나만 비판할게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아프리카 TV로 가라. 왜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아프리카를 왜 안 가냐라고 했을 때 네.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거 비판 그냥 제 주관적 의견입니다. 아유, 네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삼당합당은 야합이라고 하면서 김영삼 총재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그 사람이 이것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간 것이죠. 예. 결국에 그 사람은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저는 유신님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뭐 충분히 가실 수 있지만은 그게 야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견이 있으시니까 안 가시는데 그 소신을
절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비빈 유신님, 네. 저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주무세요. 마성의 남자. 아유, 잠 못 자게 하네. 예, 요또맨님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기 예. 이비빈님 저기 마이크 설치 됐나요? 아, 좀 수고하셨습니다, 요또맨님. 예. 네,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처음 도입한 토크온 시청자 농객들입니다. 일단 뭐 자러 가신 것 같고, 이비비님은 마이크 찾아본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분은 뭐, 고물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다른 농객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03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크온 설치하시고요. 무료니까요. 토크온 설치하시고, 사다TV 유신쇼 시청자 농객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언제나 1976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죠. 1976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견 주실 분들 뉴스가게 2부 시청자 의견입니다. 의견 있는 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32-323-5549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 이비비님 마이크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뭐가, 곰 소리가 갑자기 난. 이비비님? 이거는 저, 코아유님 소리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쉬하셨나? 아, 네, 잠시만요. 예,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 이비비님은. 아니에요, 일 보세요, 잠깐만. 저 이비비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요. 자기소개요. 네, 저는 26살이고 학생이에요. 어디 사세요?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네. 아, 저 수원, 수원. 예, 지금 밤이라서요. 입에다가 가까이 붙이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음량을 최대한. 네, 학생이에요. 학생. 어디 사시냐고요? 수원, 수원. 수원에 스물 몇 살이요? 6살이요. 예, 오늘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그냥 본 지는 꽤 됐는데. 예. 한번 전해봤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 말씀하시죠. 네. 아니, 저는 이제 유신님에 대해서 네. 완벽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진 않은데 유신님도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많은데 예. 안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 유신이 안 좋은 점이 더 많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예. 방금 전에도 상당히 숫자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어떤 숫자를요?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보면은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신님은 더하기랑 빼기를 중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뭐냐 그 저작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빠졌으니까 시청자 수가 줄었다. 맞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득은 저축하고 소비의 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축이 늘면 소비가 줄어야 돼요. 그래야 소득이 일정해요. 근데 네. TV 시청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냐 저작권 방송 보기도 하지만 다른 방송도 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저작권 방송을 못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본인이 통계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저도 사회 그 조사 방법론이라고 이제 그 통계나 이런 것들 설문조사. 아, 그 자격증 있어요. 이글 있어요. 아니, 이 자격증이 있는 자 닉네임 일단 잠깐만요. 코통계. 네. 아주 코경제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코통계가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본인이 아까 뭐 소득이 있어가지고 뭐 저축이 오히려 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늘면 저축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랬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말 안 할게요. 쉽게 말할게요. 아니,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 말 아닙니까? 본인이 아까 했던 네, 말이? 맞아요. 네. 수학 가까이 되시고 제발 좀.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중파의 시청률도 아니고요. 인터넷 방송의 시청률인데 아프리카 TV 하면 최신 영화를 비롯해서 저작권 침해를 그 영상을 본다. 네. 그런 게 사실상 물어보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물론 아, 그냥, 거기에 물론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여자 방송도 있고 먹방도 있고 다양한 방송이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반정이냐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뭐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셨잖아요. 저작권 방송을 누구든지 물어보면 그렇게 저작권 방송 보려고 아프리카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거라니까. 전제가 왜 잘못돼요? 아니 유신님은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7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네. 수많은 저작권 침해 방송들을 봐왔고 그거를 그렇죠. 기사화하고 자료를 수집했는데 네, 그게 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저작권 방송을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왜 이렇게 토크원보다 안 좋아요? 네, 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작권 방송을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 예. 아이고, 좀 소리가 있는... 여보세요? 네. 아니, 전화기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상해요,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아니, 전화기가 맞나요? 아니 네. 아, 전화기가 소리가 이렇게 안 좋을 토크원보다 안 좋으니 이거 뭐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좀 더 크게 말할게요. 예. 네, 들려요? 말씀하세요. 좀 짧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냐면 이게 전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짧고 굵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짧게 말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볼 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저작권 방송도 보지만 다른 방송도 봐요. 그러면은 저작권 방송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하고 저하고 시작이 달라요.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저작권물을 볼 수가 있고 포르노나 음란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네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TV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애초에 아프리카 TV가 W 시절에 뜰 수 있었던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네. 방송을 단속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TV에 몰렸죠. 예. 그 이득을 아프리카 TV가 엄청나게 봤고요. 예, 맞아요. 예,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방송을 보다가 이제 뭐 별풍선이 생기고 이제 자체 콘텐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같이 네. 보기 시작했죠. 물론 일부 시청자들은 그런 개인 방송을 즐기기 위해 소비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네. 네. 아프리카 TV의 반 이상의 시청자는 아 예, 또 이러시네. 또 이러시네. 아 그러니까 왜 뭐가 또 이래요? 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숫자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숫자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본인이 뭐 따끔할 게 없죠. 내가 하는 얘긴데. 아프리카 TV에 아직도 상당수는 그런 저작권 방송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청자 수가 빠졌고요. 아니죠. 오히려 늘었죠. 지금 늘어난 거는 W 시절에 비해서 지금 엄청 는 거죠. W 시절에가 아니라 저작권 방송이 단속하기 시작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7년 넘을 때까지 단속이 안 됐어요. 그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시세도 지금 예전에 1년 전에는 6,000원이었는데 지금 9,000원 넘어요. 최소가. 그만큼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자, 여보세요. 주식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 유명한 분, 그 저기 그 펀드, 투자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아프리카 TV는 그냥 관심 받기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가진 사람들이 팔고 사고 이런 거고. 아, 그런 음모론은 언제? 아, 음모론이 아니라 전문가가 그래요. 아프리카 TV는 그렇게. 그 전문가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되실 거예요. 아, 나중에 확인되실 근데 별로 관심 분야가 아니래요. 활발한 투자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그 저기 뭐 안철수 효과인가 뭐 SNS 효과 때문에 문재인 TV나 효과 뭐 그때 대선 전에 2만 원까지 뛰었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거품이라는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신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 유신님의 평가예요. 수학이 가까이 되세요. 유신님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유신님의 생각인데 유신님이 평가하실 때 자꾸 숫자를 가지고 호도하지 말라는 거죠. 자, 숫자의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를 얘기를 안 한 거고. 아, 들어보세요.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TV 초창기부터 7년을 넘게 아프리카 TV 전문가예요. 제가 웬만한 거기 이사급이나 운영팀장보다 더 많이 하는 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아, 내부적인 회사 내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7년 이상 저작권 방송으로 먹고 산 곳이에요. 그걸로 거기에서 그 부가적으로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개인 방송도 봐주고 거기에 별풍선도 쏴주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 거고 아프리카 TV는 저작권이 없었으면 그렇게 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이전에도 클럽박스나 PD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문용식 전 대표가 유죄를 받았거든요. 벌금 1,000만 원.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저작권을 침해해가지고 많이 해먹었는데 벌금 1,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제가 아프리카 저작권 핸들을
한 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아프리카 TV를 지금으로 만든 건 저작권 저작물이라고요. 만약 자, 예를 들어볼게요. 판도라 TV는 판도라 TV는 제가 활동할 때는 다 했어요 방송을. 근데 나중에 판도라 TV하고 프리첼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까지 했어요. 나중에 벌금형 된 걸 알고 보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들어요 좀 사람을. 수치만 얘기만 하지 말고. 네, 빨리. 판도라 TV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고 프리첼하고. 그래가지고 판도라 TV는 개인 방송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작이 났어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살아남았죠. 왜? 문용식과 민주당의 연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문용식도 촛불 집회 아니었으면 진짜 중형이에요. 그걸 방치하고 방조했으니까 저작권을. 내가 알고 있는데 클럽박스랑 피드박스를 써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거기에 포르노에 무슨 뭐 최신 영화에 다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다 있었잖아요. 예. 예. 저는 절대로 저작권 방송이 옳다고 한 적 없고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다른 거잖아요. 저 말할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얘기 가지고 반복이 되는 거 자꾸 아니라고 아까도 아까 코경제도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본인도 똑같은 얘기 내가 이해 못한 것 같아. 본인이 뭐, 자, 제가 얘기하려고. 아니, 나의 주장. 아니,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유신의 주장. 네. 7년 넘게 저작권 방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 BJ들, 그, 다른 BJ들에게 별풍선이나 이런 것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고,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의 원제, 아프리카 TV의 기본은 저작권 방송이었다. 본인은 뭐냐면, 아니다. 저작권 방송을 단속해서 다 빠지더라도 BJ들만으로도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 BJ들을 보러 오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늘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신님이 말하는 게 틀린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건 이거잖아요. 지금 넣은 거는 조작이 저는 불법 토토업자들의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사다TV.com 메인 기사의 투표 조작 그 프로그램 시연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유신님들의 생각이라면은, 사람은 무조건 저작권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저작권 방송만 봐야 돼.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게 쌈짓돈이 됐다고요. 저작권 방송, 하, 진짜 못 살겠네. 자, 무한도전이나 이런 걸 보러 왔다가, 최신 네. 영화를 도둑들을 보러 왔다가, 네. 그거 보고 나서 다른 여자 방송이나 볼 수 있다고요. 그 인프라를 그러니까 사람이 빠졌다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그 인프라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빠졌다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인프라가 붕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작권물을 보는 시청자들은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봐. 또 헷갈리시네. 저작권 방송을 보는 사람도 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아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 여보세요. 빠졌다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단정이 아니라 아프리카 TV에서 BJ들이 계속 많은 시청자 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이 무한도전 보고 무슨 뭐 진짜 사나이 보고 드라마 보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왔다가 다른 방송도 보고 별풍선도 쏘고 했기 때문에 큐피도 사고 했기 때문에 그 기반이 공고히 되고 인프라가 됐다고요. 근데 그게 붕괴 자 들어보세요. 아니야 더블 시절 아니라 7년을 그리고 아 진짜 이거 정말 욕 나오네. W 시절이 아니라 최근까지 그걸 이용해 먹었다니까 아프리카 TV가 저작물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까지 그걸 이용해 먹었다고 아 해요.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이용해 먹었다고 하라고요. 이용해 먹었다고 하시라고. 근데 못하고 한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그 사람이 그것만 보려고 아프리카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게임도 보고 나 미쳐버렸네. 절대로 그거 내가 하는 말은 게임 방송 보러 오고 여방 보러 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수분처럼 화수분이 뭔지 알죠? 네 말씀하세요. 저작권 침해 방송 보는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 TV의 그 샘물이었다고요. 끊임없이 새소나는 원전이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주장을 하셔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아프리카 단정을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과거에 아프리카 TV의 클럽박스와 PD박스가 1위였습니다. 국내 공유시장 1위였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아프리카 TV도 개발했고 근데 망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죠? 제가 뭐 그게 공유 사이트가 아니라, 저는 통계의 오류를 말씀 들어보세요 좀 말씀하시는 공유 사이트가 많아지고 엄청나게 많아지고 단가 경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망한 거죠. 점점 수입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를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문용식 전 대표가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클럽박스와 PD박스에서 해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불법 저작물을 방조 방치하면서 엄청난 광고 수익과 인프라를 얻어간 거고 지금 시청자들이 만 명대 지금 볼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볼게요. 봐보세요. 지금 전체에서 19금 좀 빠지긴 하는데 아프리카 TV 방에 2,679개의 방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에. 근데 그 3,000개 가까운 방 중에 시청자가 거의 없는 방들이 상당수의 대부분이에요. 아, 그건 아시죠? 예. 상단에 있는 뭐 만 명 단위, 천 명 단위 방송 얘기하면서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조작이 개입됐다고요. 불법 토토업자가. 아, 이젠 조작으로 가는 거죠? 조작이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그 제보자가, 공익제보자가 떠서 시연하는 방법을 공개를 했다고 동영상으로 실제로. 야,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유신님이 쓰신 그 글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 토토업자가 조작하는 동영상 그런 거 촬영해가지고 기사 다 썼고 아프리카 TV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글을 봤어요. 예. 글을 봤는데 유신님이 올리신 게 그거더라고요. 그 투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가능했고 했다라는 증언까지 자기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 수치를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수치 그 지속적으로 시간마다 늘어나는 걸 보니까 아, 그 투표 조작한 사람이 유신님께 제보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투표 조작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직접 해봤더니 되더라. 그 아, 동영상을 캡처해갖고 해봤더니 되더라. 그쵸, 이 말씀이시죠? 캡처해서 공지를 했는데 자기가 그 테스트를 할 때 그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제보를 한 거예요. 본인이 증언을. 예. 정말 어려워지는데, 이야기가 어려워지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구입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걸 말씀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이미 유포돼가지고 몇 년 동안 순위 조작을 해오고 왔다는 얘기예요. 불법 토토업자 중심으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스타 BJ들이 하고 있는 스폰빵이나 별풍빵에 그런 불법 토토업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방에 시청자를 늘려주거나, 추천을 해주거나 순위를 높여 조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게임을 그 스폰을 해주면서 불법 토토에서 그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배팅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검찰이나 경찰하고 손을 잡고 제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예, 알아볼 수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타크래프트 1과 불법 토토의 연계성이 상당히 지금 깊숙해요. 저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 유신이 일단 유신이 갖고 있는 자료고 제가 볼 수 있는 유신님께서 제공한 자료는 그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 동영상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그 장면을 보여줬고 다른 사람이 그래요, 사용하고 맞아요. 있다는 게 사실. 저 말해도 되나요? 예. 그거를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밝혀졌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밝히는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는 거죠. 자, 아프리카 TV에서 그거를 업무방해나 그 사이트 운영, 자, 들어보세요. 웃지 말고요. 싸가지 없이. 그, 저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순위를 조작하고 오랜 기간 했으면 업무방해나 말을 못하게 하냐고요.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왜 못하게. 아프리카 TV 운영자가 공지를 올렸다니까 순위 조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다치고 들어요. 모르면 좀 얘기 좀 하게. 아프리카 TV에서 이 순위 조작 추천 조작은 이미 별공장 시절부터 오래된 역사예요. 근데 아프리카 TV 운영자가 왜 안 막을까요? 서비스 방해하면은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지를 수십 번 올렸는데 단 한 번도 처벌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쁠 게 없거든요. 나쁠 게 없죠. 왜? 저작권 방송 못해가지고 사람들 방문자 줄었는데 그 시청자도 늘려가지고 시청자도 늘리고 조작하면은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없죠. 네. 그걸 왜 회사가 제재해요? 그게 회사가 책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조작해서 한 그러니까 본인이 우주 대병신인 거예요.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양심은 안 중요한 거. 자, 기업이 이게
그 수치잖아요. 방문자 수에 따라서 시청자 수에 따라서 광고비 책정이 되고 수익을 얻는 회사가 그거를 조작을 방지하고 자기 회사에 도움된다고 방조하는 게 위법한 맞아. 행동이고 부도덕한 행동이죠. 부도덕한 행동이죠. 부도덕한 행동 그거를 기업의 그런 경제 활동에서 그것까지 기업가 비용을 내게 할 만큼 그래서 강제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뭔 소리예요? 그게 불법이라니까. 아니 그 순위 그 수치를 조작하는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아니 여보세요. 자 시청자들이 순위를 조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막지 않고 방문자 각 방송국의 뭐 사이트의 방문자 수나 시청자 수를 조작하고 있는데 랭킹을 객관적인 수치나 공정성 있는 수치를 저는, 조작하고 저는 있는데 동의 그러니까 일단 유신님의 의견을 듣는데 누가 조작했다라는 그 증거 아니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나와 다 나왔다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기사를 안 읽어봤네. 프로그램이 있다는 아니 조작 확실한 조작 증거가 나오면 BJ하고 운영자는 입을 맞추고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장애다 버그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재방송 시간에 본방에도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새벽에 재방송 시간에 PC에 본방 PC에 4만 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큐피를 사용한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1,000명방을 써도 그런 증거 자료이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 기사로 올라갔어요 이미. 아 저는 그게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인터넷 법이 있나요? 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터넷 매체가 그거. 아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우리가 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하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건 법에 있으니까. 그렇죠. 법에 있죠. 근데 이것도 법으로 적용이 돼요. 왜냐? 법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민법을 적용해서 사기죄로 할 수도 있고 뭐냐면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물어봤잖아요. 답변할 아니 물어봐서 답변하려고 하는데 자꾸 끊으세요. 자 민법상 상대를 기망해서 속여서 수익을 얻거나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사기죄죠. 그렇죠? 자, 사이트의 시청자 수,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불법 토토업자들이나 일부 BJ들이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지를 올렸어요. 근데 아직도 못 막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근원적인 방법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속만 한다고 공지 올리고 나중에 아이디 뭐 수천 개, 수만 개니까 하나 정지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나중에 탈퇴시켜 재가입하면 막을 방법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언발의 오줌누기식으로만 해놓고 계속 그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이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는 국정원에서 댓글이나 이런 거 하는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자기 선거운동을 관련된 새누리당과 관련된 전 정권이잖아요. 같은 정당이잖아요. 여권이나 정부기관에서 그걸 했어요. 해서 피해를 주고 이득을 봤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TV에서 불법 토토업자나 일부 BJ들이 순위를 막 조작하고 있어요. 아, 직접적인 책임은 없죠. 근데 오랜 기간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대충 짐작하고 막 이거 어떻게 방법을 하는지 찾아내야죠. 몇 년이나 됐으면. 근데 아무도 구체적인 대책을 안 해요. 왜? 그러면서 반사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저 이제 오케이.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방조와 방치의 책임이. 근본적인 대책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아프리카 TV 기획 자 들어보세요. 내가 아프리카 TV 기획자로 가면 그거 내가 단언컨대 6개월이면 막아요. 근데 안 막아요, 저기는. 그럼 제가 이제 해 볼게요. 자. 일단 사기죄인지 아닌지는 그건 법으로 가야 돼요. 유신님도 거기에 지식이 없고 저도 아니 사기죄라니까. 왜냐 광고 단가가 광고 단가가 달라진다고요. 아니 말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쉽게가 아니라 사이트는 서비스 업체는 방문자 업체는요 본인 수치 다 배우 자격까지 있다면서요. 사이트는 방문자 수하고 시청자 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달라진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그건 시장의 원리지. 그 시장의 원리를 원리가 아니라 그게 조작된 게 포함될 가능성이나 조작된 게 포함됐으면 사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냐고요. 그게 사기죄냐고요. 광고업체가 유신님이 무슨 법조인 아니 광고업체가 고발할 수 있죠. 광고업체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그리고 형사로 아니, 사기라고 광고업자한테 얘기해서 이거 고소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된다고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원천적 판단하시는 거지. 아, 됐고요. 자, 됐고요. 자, 자, 여보세요. 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자격증을 뭐 저기 뭐 아니, 모른다니까. 아니, 자격증 땄다 하면서 통계. 아, 통계 자격증이 법 자격증이 아니에요. 법 자격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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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하시면서 법으로 반대를 하시. 자, 여보세요. 그럼 제가 왜 판사가 되시냐고. 제가 간단 나 방송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자꾸 횡설수로 하니까 수준이 낮아서 제가 얘기하기 힘드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아니, 정말 수준이 어려워.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려워하시니까 자, 어떤 가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을 섭외해가지고 부동산을 얘기해놓고 손님이 많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사기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아프리카가 아니 아니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세요. 아니 물어보는 것만 답을 제발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시라고. 사기예요, 아니에요? 그거 법적으로 가봐야죠. 사기인지 아닌지. 아, 제가 어떻게요? 본인이 그 당사자라면 가게가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알바생들 고용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이게 해가지고 부동산 그 중개인이랑 짜고 얘기를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샀는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유신님, 법은 감정. 아니, 질문을 답변을 하시라고요. 아, 진짜 정말. 거예요. 그거 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아니,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자, 여보세요. 제발. 자, 여보세요. 제발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단답형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사기 나쁜 거죠. 기분만 나빠요.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인 게 아닌지 법을 봐야. 아니, 본인이 판단을 하시라고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해요?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기라고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게 법. 아니,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재판 가는 거 아니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똑같이 당했다면 본인이 사기라고 느꼈겠냐고요? 안 느꼈겠냐고요? 본인이. 사기 감정을 느낀 거죠. 사기라고. 아, 정말 짜증나네. 아니, 여보세요. 감정 얘기하지 마시고 수치 좋아하고 통계 좋아하시는 분, 자격증 있는 분 수치적으로 그냥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아는 거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가게를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당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본인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아,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얘기하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방문자 수나 시청자 수가 이렇다고 얘기해서 데이터를 제시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광고를 받았어요. 수주를 받았어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수치 중에 상당수를 불법 토토업체나 일부 사람들이 조작했다라는 경위나 그런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그 제값 주고 광고를 한 사람은 사기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일단 이걸 봐야 돼요. 그 토토업자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그 광고업자가 손 봤다고 생각을 하는지, 오히려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광고업자들은 좋아해요. 왜 기분을 나빠해요? 자, 여보세요. 예? 자, 일단 본인의 닉네임 바꿉니다. 코수치. 수치스럽네요. 아니 내가 지금 살다 잠자. 아니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수치스럽네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지금 남아있는 분이 두 분인데, 농객분들? 농객분들, 잠시 주무셨나요? 네. 네. 저기 그, 네. 아이유 프로미님이시죠? 네, 듣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열등감에 많이 휩싸이신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상대방이 열등감에 좀. 많이 휩싸이시고. 귀가 많이 안 좋고 전화기도 안 좋고 형편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뭐 네. 저기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고산 지역 이런 데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열등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 열심히 살게 할 수도 있는 네. 네. 그냥 그렇네요. 이비비님은 아직 마이크 준비가 안 됐나 보죠? 이비비님은 마이크가 없으세요. 아이구야 탈락님 팝콘 200개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뭐야? 귀신이야? 네, 이비비님 닥쳐요 일단.
좀 자세히 하세요. 닥치세요. 이비비님 마이크 끄세요. 테스트하고 오세요. 닥치세요. 아이고 지금 이 순간 아이구야 아이구 아이구야 아이구야. 라인의 달려달려님 팝콘 1000개 감사합니다. 1000개 소중하게 방송을 했도록 하겠습니다. 워우워우님 팝콘 1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며칠 만에 오셨는데 갑자기 또 큰 선물을 주시네요. 오늘 참여하셨는데 느낌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전화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전화로 한 그런 이제 코너 같은 경우는 네. 중간에서 자리를 딱 잡아주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또 말도 해주고 하는 네. 그런 평행이 이제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이렇게 농객분들이 뭐 중립적으로 유신이 이거 네. 좀 잘못한 것 같다. 요거는 좀 시청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좀 중립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크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고 다양한 코너에 접목을 해서 오크가요제 때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크가요제 때는 이제 질러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다TV 유신쇼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주 좀 참여 좀 해주시고 이비비님은 마이크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셋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간편하죠. 네, 많이 참여하셔서 참여 좀 오늘 저 코아유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뒤풀이 할 때도 이 참여 계속 할 수도 있고요. 뒤풀이 할 때도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코너 안 할 때 자유 토크 진행할 때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프리 토크 할 때도 이 토크온이 함께 한다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고양이 보여주면서 전화 통화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좀 획기적인 기존에 있는 거지만 유신은 항상 좀 획기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까기 한 주간의 주요 시사 핫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그리고 유신쇼를 후원하는 방법 사다TV.com 유핑 사다TV의 새로운 서비스 BJ검색 BJ스쿨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준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빅치킨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질러팅 웹게임 포털 게임엔젤이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도 거짓말.